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병기 원장은 댓글 사건과 관련된 직원을 처벌하거나 감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 정보 파악 능력을 노출시킨 정보기관답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정원 국감장 취재한 PD 연결을 살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이병기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과거 잘못에 관한 반성의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떤 반성을 했습니까? 네, 이병기 원장은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묵묵히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 대선 개입 사건, 이른바 댓글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병기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받은 명령이 위법한 건 아닌지 따지는 위법 명령 청구센터를 만들고 모든 직원이 정치 중립 서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댓글 사건과 관련된 직원을 처벌하거나 감찰하진 않았다고 밝혀 반성의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여야 정보위 간사가 전한 국정원 국감 내용에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사과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얘기를 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초에서 10월 초 사이 왼쪽 발목의 낭종,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유럽 이사들이 북한에 가서 김 위원장의 발목 수술을 했고 북한 이사들도 유럽에서 관련 치료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을 치료한 의사들이 김 위원장이 고도 비만인데다 지나친 흡연을 하고 있어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아있는 장성택 세력을 청산하고 있어 당 간부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꽤 상세히 공개를 했는데요.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점에서 국정원이 정보기관답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보 파악 능력을 북한에 노출시킨 점도 문제고 정보를 준 사람들이 위험해져서 정보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공개한 건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지만 국정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공개였습니다. 국정원 출신이죠. 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이 문제가 언론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 북한의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취재진들에게 국가를 생각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동의하에 여야 간사들이 언론 브리핑을 해놓고 안보를 생각해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모순적인 말이었습니다. 이철호 의원은 지난 4월에도 간첩 증거 조작과 관련해 국정원 대공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나라가 없는데 인권이 필요가 있겠느냐, 일부 직원이 조금 일탈 행위를 했을 뿐이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